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에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요가나 명상법 그리고 건강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Only You 7447 쓰시는 분이요. 요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무거운데 잠들기 전에 하면 좋은 요가 동작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러셨어요. 그죠? 다리가 무겁다 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게 저녁에 드셨는지를 우선은 봐야 돼요. 오후에 좀 많이 드셨거나 저녁에 더 많이 드셨다면 다리가 좀 무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래 서 계셨는데 옷을 조이는 옷을 입으셨거나 찬 음식, 찬 음료를 드셨다면 좀 다리가 많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다리가 무겁다 하는 건 허리가 약하시거나 또는 신장 쪽이 좀 약해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한참을 지났는데도 그리고 모든 걸 잘 관리했는데도 아프다 이러면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죠. 다리가 많이 무겁다 이러실 때는 서 계실 때 뒤꿈치를 숨을 마시면서 바짝 들었다가요. 내쉬면서 그냥 내려오시지 마시고요. 다시 발끝을 천장 쪽으로 드는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는 뒤꿈치를 드시고요. 숨을 내쉬면서는 발바닥 전체를 들겠다고 생각하고 발끝을 천장 쪽으로 당겨 올리는 겁니다. 숨을 마시면서 뒤꿈치 들고 내쉬면서 발끝 들고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서 위아래로 발끝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원을 좀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들어와서는 주무시기 전에 바닥에서 침대에서 하시면 척추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 내려오셔서 팔다리를 천장으로 들고 막 흔들어주는 모관 운동을 좀 자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몸 안에서부터 음식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순환이 안 되면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음식부터 찬 음식 또는 폭식, 소식, 속식 빨리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식을 한 거는 좀 없는지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5487님이요. 질문이 있습니다. 졸릴 때 요가로 졸음을 쫓는 방법 있을까요? 운전해야 하는데 졸리면 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진짜 답이 없겠네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눈이 슬슬 감기면서 발을 밟고 계신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이후 첫 시작에 말씀드린 풀무호흡 있죠? 1초에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이렇게 풀무호흡을 하시면 이게 뇌까지 산소가 잘 전해지면서 졸음을 좀 쫓는 데도 도움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무시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주무시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러시면 지금처럼 풀무호흡을 하신다거나 턱을 좀 가슴 쪽으로 당기고 항과략근을 조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도 좋겠습니다. 9004님이요. 등이 구부정하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듯 그렇게 걷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등이 구부정하고 목이 앞으로 쭉 빠져있는 상태는 아주 오래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막 펴려고 하면 오히려 좀 척추가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바닥에 엎드려서 양손을 가슴 옆에 놓고 뒤꿈치를 꼭 붙이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우선 고개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것도 어려우실 때는 옆에서 조금 어깨를 뒤로 젖혀주면서 보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실 때는 등 뒤로 가서 무릎으로 명치의 뒷부분, 그러니까 등에 해당하겠죠. 그 등 뒤를 무릎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가슴을 좀 뒤로 펼 수 있게 어깨가 뒤로 향하게 되면 가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그 자세로 한 10초 있다가 내쉬면서 이완하고 다시 10초 동안 가슴을 확장했다가 내쉬는 동작들을 반복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음악 듣겠습니다. Calling You 윌리엄 갤리슨의 연주곡입니다. 마이클 호페의 연주곡입니다. The Virtue of the Whisper